도내 학부모 대표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도교육청이 준비 중인 2차 농산물 끌어미 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배송 중 농산물이 변실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지원을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판로 걱정을 덜어주고 학부모 소비자에게는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간편히 조리할 수 있는 식재료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세세한 배려는 아쉬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줘도 요리를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려워서 조금 직접 먹을 수 있도록 반찬 배달을 할지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무상급식 취지와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개월 가까이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급식 관련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이미 이제 공식화됐다면 그 예산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권리 주장이 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된다는 원칙적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실시한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도교육청에 당부했습니다. 그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은 그 데이터가 간단히 나와 있어요.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아직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 않는다는 건 심히 학부모 한 사람이고 노조 단체 대표로서 유감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제주와 세종, 울산을 비롯해 10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교육재난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규모는 학생 한 명당 최고 30만 원까지였습니다. 전주 뉴스 박원기입니다.